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황지현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제 큐로라 페이퍼를 갖다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제 큐로라 페이퍼는 올해 5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파인 튜닝 할때 어떻게 하면 이피션트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룬 논문입니다. 유 오브 워싱턴의 NLP 팀에서 이 논문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에 이제 자연어 처리팀이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는 모티베이션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딥러닝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이제 점점 파라미터 수를 갖다가 이제 경쟁적으로 키워나가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하는 경쟁이 심화돼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벌트 모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파라미터 수가 340밀리언 정도만 돼도 아주 많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PaM 모델은 540밀리언이고요. 그 외에 GPT-4는 아예 파라미터 숫자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점점 더 이제 모델을 갖다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메타든지 다른 회사에서는 이제 모델들을 갖다가 오픈소스로 릴리즈하고 있는데요. 그 오픈소스의 파라미터 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라마2는 세 가지 파라미터 모델을 갖다가 이제 발표했는데 7빌리언, 그리고 13빌리언, 70빌리언 이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라지 모델을 갖다가 릴리즈를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직접 파인튜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모델을 갖다가 바꾸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많은 이제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문제들을 갖다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까 해서 이 논문을 갖다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어떤 경우 이제 파인튜닝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65 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을 갖다가 싱글 GPU, 특히 이제 48GB GPU를 써서도 파인튜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이제 논문입니다. 이제 컨트리뷰션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 큐로라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제 이 페이퍼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은 이제 4비트 퀀타이제이션과 로우 랭크 아댑터라는 현재 기존에 있어 방법을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렇게 합치면서 이제 메모리 풋프린트를 아주 시그니피컨트하게 줄였기 때문에 이제 싱글 GPU에서도 더 많은 큰 모델을 갖다가 파인튜닝 할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이 그 아키텍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천개 넘게 있는 모델들을 갖다가 파인튜닝을 해서 임페리컬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었고, 그 중에 가장 베스트 모델 중에 하나는 이제 거의 뭐챗 GPT의 한 벤치마크에서 99%의 준하는 성적을 보였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equire GPU를 갖다가 이제 파인 튜닝하는 시간은 2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이제 우선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 컨트리뷰션이고요. 이제 이세 가지를 갖다 보면 이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파인 튜닝을 갖다가 하고 뭐 로라, 큐로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피규어 1에서 이 페이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피규어 1에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건풀 파인 튜닝입니다. 모델을 갖다가 베이스 모델을 트랜스포머 모델이겠죠. 이제 16비트 트랜스포머를 갖다가 이제 로딩 해가지고 모든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돌아가면서 파인튜닝해서 가장 베스트한 것을 갖다가 찾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요. 이 로라라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 이 전체를 갖다가 파인튜닝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아댑터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할 텐데 이제 더 작은 파라미터 일부분만 이제 트레이너블 한 것을 갖다가 이제 찾아내서 그 부분만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그거와 큐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16비트 트랜스포머 모델을 갖다가 로딩 하는데 그 대신 큐로라에서는 16비트를 갖다가 4비트로 바꿔가지고 이제 4비트 트랜스포머를 로딩하고 각각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필요할 때만 16비트로 바꿔서 이제 서로 서로 나머지 이제
포워드, 백워드, 이제 프로퍼게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경우 이제 페이지 스왑, 특히 이제 GPU와 CPU 사이에 메모리 스왑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다고 이제 페이퍼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백그라운드입니다. 퀀타이제이션, 뭐 한국어로는 주로 이제 양자화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 데이터 타입은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트 중에 이제 뭘, 더 많은 비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더 작은 비트를 써서 이제 숫자를 갖다가 바꾸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를 갖다가 줄어들게 되면 프레사이즈한 어떤 값들은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메모리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줄어들고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이제 인퍼런스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2비트 플로트를 갖다가 8비트 인티저로 혹은 바꿀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면 이제 32비트를 갖다가 플로트를 갖다가 가장 작은 숫자와 가장 큰 숫자를 갖다가 보면 인트 8에서는 이제 제일 작은 숫자는 127, 마이너스 127, 가장 큰 숫자는 127입니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각각에 있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래에 있는 부분이 수식인데요. 127을 갖다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에 가장 큰 숫자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현재 있는 주어지는 값들을 갖다가 이제 곱한 다음에 이제 라운드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 어떤 플로팅 포인트 값이 이제 인티저로 매핑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걸 갖다가 이제 디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이제 디퀀타이제이션을 하려면 이 값이 어떤 값과 매칭이 되는지를 이제 뒤로 찾으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그젝트리 더 원래 라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있었던 이제 이그젝트한 값은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 이제 비슷한 값들을 갖다가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 랭크 아답테이션이라는 로라 페이퍼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백그라운드인데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것도 2021년도에 페이퍼가 나왔고 현재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이제 왼편에 보면 이제 피드 포워드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에 다양한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들은 어떤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맨 왼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포워딩 패스를 하면 쭉 갔다가 이제 백워드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갖다 파인튜닝 할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로라라고 이제 노란색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고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약간의 어떤 어댑터처럼 조그만한 이제 두 개의 어떤 스몰한 이제 매트릭스를 갖다가 붙여줘가지고 그 매트릭스를 갖다가 두 개를 곱하면 피드포워드에 들어가는 이제 풀 매트릭스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작게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두 개로 나눈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면서 피드 포워딩에 있는 이제 전체 이제 트레인드의 웨이트는 프리즈 시키면서 이제 서로 로라에 있는 값들만 서로 업데이트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 로라를 갖다가 보면 이제 매트릭스를 갖다가 두 개로 이제 곱으로 두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그 곱을 갖다가 했을 때 이제 얼마나 크게 혹은 작게 할지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직접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로라 부분을 갖다가 좀더 자세히 보면 맨 오른쪽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인풋이 들어오고요. 인풋이 들어오고 왼편에는 이제 프레트레인드 웨이트가 들어가고요. 오른편에는 저희들 유저들이 직접 애드한 스몰한 두 개의 이제 매트릭스입니다. 현재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값이기 때문에 A는 이제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B는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서로 이제 인풋을 주고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트레인 시키면서 왼편은 그대로 주고 오른편에 있는 매트릭스만 서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서 어떤 값들을 갖다가 A하고 B가 이제 충분히 이제 매트릭스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 더했을 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가, 로스가 적어지는가를 갖다가 찾는 게 이제 로라라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갖다가 어찌 보면 이제 이 큐 로라에서는 합쳤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아마 이제 한 50, 페이퍼의 한 5, 60%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버롤 어프로치를 갖다 좀더 자세히 큐로라에서 쓰는 방법을 설명하면 첫 번째는 이제 4비트 노멀라이제이션,
플로트 이제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현재 있는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4비트로 이제 작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 노멀 지로로 만들고 약간의 어떤 노멀 정규 부포화 시켜서 어떻게 하면 4비트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해도 이제 충분히 이제 메모리가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 퀀타이징 된 값들을 갖다가 좀더 이제 퀀타이징을 갖다가 한번더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좀더 메모리를 이제 줄이는 걸로 이제 하는 게두 번째 어프로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디오릭 한 것보다는 페이지 위드 언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GPU하고 CPU 사이에 메모리를 갖다가 페이지 투 페이지로 트랜스퍼를 이제 원활하게 해서 아웃 오브 메모리 이슈가 없이 원활하게 이제 페이지 출행이 될수 있는지, 파인 튜닝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글로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에서 4비트 노멀 플로트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4비트를 쓰면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16개의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4비트가 4개의 비트를 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보면 2의 이제 k승 플러스 1의 어떤 퀀타일로 k비트를 갖다가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식이고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제로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이 이제 제일 작고 이제 1이 제일 큰 값으로 해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16레벨로 16개로 이제 구간을 갖다가 정확히 나눈다고 하면, 아마 이게 유튜브에서 가져온 이제 슬라이드인데, 이제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0.8667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1.0은 이제 저희가 이제 4비트를 쓰니까 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 2, 세 번째 거는 네 번째 거는 4, 0, 1, 2, 3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매핑을 될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브너 데이터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면 그 값을 갖다가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그 노멀라이즈 한 값을 갖다가 한 예로 이제 0.5678로 들어보겠습니다. 0.5678을 쭉 찾아보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0.6과 0.7333 사이에 이제 값이 들어가고요. 이제 라운드를 하게 되면 좀더 가까운 값이 이제 0.6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0.6으로 이제 이 값들은 매핑이 되고, 이 값은 결국은 이제 13번째 넘버라서 그냥 13으로 이제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디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이제 13을 갖다 디퀀타이즈하면 0.6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질적인 값과 이제 0.6의 차이는 0.0322 정도 되는 약간이라고 있지만, 충분히 어떤 값들을 갖다가 레프리젠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로라를 보면 이제 그림을 갖다가 아까 전에 본 거를 갖다 다시 해주면, 방금 전에 했던 모델을 갖다가 이제 로딩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제 모델들의 값들을 갖다가 4비트 트랜스포머로 이제 바꾸고요. 그 바꾼 것을 갖다가 직접 이제 파인 튜닝 할 때는 이 부분에 가서 이제 로라 이제 작은 매트릭스와 같이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로라에 있는 매트릭스에 있는 이제 웨이트 값들을 갖다가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은 이제 CPU하고 GPU가 그 사이에 서로 이제 스왑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좀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마 이제 그 퀀타이즈 할때 아마 그 32비트 플로트를 갖다가 이제 퀀타이즈 한번 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더한번더 이제 퀀타이즈 하면 8비트 플로트로 이제 퀀타이즈 할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블 퀀타이제이션에서 약간의 메모리가 이제 줄어드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갖다가 이제 수업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갖다 쓰면 있어서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없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엔비디아 GPU에서 잘 프로그래밍 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데, 이 부분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밸류에이션 보면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아마 이제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쓰고 로라까지 같이 합쳐서 엄청나게 이제 메모리 풋프린트를 줄였는데 과연 제대로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지, 파인 튜닝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셋을 보면 이제 글루하고 이제 슈퍼내추럴 인스트럭션이라는 데이터셋을 써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현재 모델을 갖다가 기본 모델은 로버타 그리고 T5의 각각의 어떤 다른 파라미터 숫자를 가진 이제 모델들을 갖다가 각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켰습니다. BF는 이제 브레인 플로트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인티저 8 혹은 이제 플로팅 포인트 4 혹은 이제 플로팅 포인트가 아닌 이제 노멀 플로팅 포인트의 4하고 더블 퀀타이제이션을 같이 써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각각을 실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코어를 보니까 어큐리시 부분을 보면 로버타 라지에서는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88.6, 88.6, 뭐88.8 혹은 88.6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왜 빠졌는데 그 부분 말고 이제 이 부분을 보면 T5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점수가 이제 로라만 썼을 때는 60.7이지만 큐 로라를 써가지고 이제 훨씬 더 메모리 사이즈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0.9라서 어떻게 보면 점수가 거의 엇비슷하게 약간 높거나 낮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현재까지 이제 로라가 이제 아주 프로브된 잘 디벨롭된 이제 테크닉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 좀더 이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큐 로라를 쓰면서도 이제 로라와 비슷한 이제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 이밸류에이션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MLU 테스트 어큐리시라는 이제 것을 써가지고 테스트 어큐리시가 얼마나 좋은지를 갖다가 이제 설명했는데요. 5샷 이제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보면 이제 알파카 혹은 플랜 V2 해서 7빌리언에서 65빌리언 사이에 있는 데이터 모델을 갖다가 사용했고요. 그 모델들을 갖다가 파인튜닝 해가지고 스코어를 갖다가 쭉 계산을 했더니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제 페이퍼에서 프로포즈한 방법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점점 데이터가 커질수록 이제 거의 점수가 큰 차이가 없거나 여기서 보면 62.5대 63.9 혹은 좀더 높은 거를 갖다가 볼수 있습니다. 알파카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제 퍼포먼스를 갖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챗봇이나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좀더 NLP 언더스탠딩을 갖다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좀더 이제 파인 튜닝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OASST1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고요. 이제 MMLU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써가지고 이제 그 이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매저하는데 어떤 것을 매저했냐고 하면 이 벤치마킹 데이터셋에서는 뭐 엘레멘터리 매스매틱스 혹은 US 히스토리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로우 혹은 다양한 것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프 8을 보면 쭉 보면 이제 점수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라마에서 노 튜닝한 게 이제 점수가 있고요. 보통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튜닝한 부분들이 이제 쭉 이제 점수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아나 코가 여기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큐 로라를 써서 이제 만든 모델인데 아마 처음에 보면 7 빌리언 정도는 이제 크게 이제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36.6이고 보면 첫 번째 44, 41점 있어가지고 한 3위 혹은 4위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제 65 빌리언 정도 가면 62.2 정도 돼가지고 어찌 보면 두 번째 63.9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에 이제 위치하는 거를 갖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파인 튜닝 하는데 많은 리소스가 들었을 텐데 그에 비해서 아주 적은 리소스를 쓰면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게이 큐로라의 페이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방금 전에는 5샷을 이제 설명했고요. 이제 제로샷에서도 과연 잘 작동하는가 하는 이제 비쿠나 벤치마크라는 걸 갖다가 이제 썼고요.
아마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게 아마 사람이랑 여러 가지 GPT를 써가지고 얼마나 이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갖다가 이밸류에이션 하는 이제 퍼센트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 숫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아나코, 알파카, 플랜 예를 들어서 이세 가지 모델은 셋다 이제 똑같은 파라미터 숫자 65 빌리언 파라미터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모델 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썼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점수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민 점수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구아나코가 여기서 프로포즈한 방법이고요. 99.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33 빌리언에서도 제로샷 비쿠나에서도 97.8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세 번째 이제 보면 이제 구아나코가 이제 13 빌리언 정도에 갔을 때는 비쿠나라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비쿠나는 이제 메모리 사이즈를 갖다 했을 때 26GB를 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10GB 정도만 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제 리소스를 갖다가 자원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이제 보실 수 있는 이제 데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큐로라에 대한 이제 코드는 이제 GitHub에 이제 공개되어 있고요. 아마 이 링크를 가시면 이제 어떻게 셋업하면 되는지 사용하면 되는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터이제이션 컨피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로드 했을 때 4비트로 로드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4비트 퀀터이제이션 타입을 갖다가 NF4로 하면 이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컨클루션인데요. 이제 큐로라라는 파인튜닝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큰 모델을 갖다가 작은 혹은 이제 하나의 싱글 GPU로 이제 파인튜닝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페이퍼는 다루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준수하게 훌륭한 성능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로라는 현재 이제 와이들리 이제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이제 리서처들이 이제 이 큐로라를 갖다가 보고 이제 더 많이 테크닉을 갖다가 개발하고 임프루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쳤습니다. 혹은 질문 있으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